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우리 살림살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뉴스타파에서는 박근혜 정부 3년의 한국 경제를 결산하고 내년을 전망해봅니다. 올 한 해 박근혜 경제의 특징은 두 단어로 정리가 되는데요. 바로 빚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원래 한국 경제는 경제 전반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빚을 내서 버텼지만 그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반짝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시민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 해 살림살이 다들 팍팍하셨죠? 실제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성장률은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고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이 어려운데 유독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가볼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만 보면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습니다. 올해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50만 채로 평소의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인데요. 상당수가 시장에서 이미 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분양이 진행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주형 때 같은 경우는 네. 한 5, 6층 정도 하나씩 남아있고요. 네. 10층 이상 뭐가 딱 한 개밖에 없고요. 가정 하시려면 오늘 내일 바로 결정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가시는 분이고요. 지금 이상 부동산 사장님들 손님들 많이 모시고 계세요. 기존 주택의 거래 건수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4%나 올랐습니다. 올해 매매 많이 했죠, 그래도. 다들 거진다 많이들 다들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올라서 매매가는 전월세는.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동안 모두 10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부터는 빚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집권 3년 동안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빚 내기 더욱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빚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빚내서 집 사라는 이런 신호였고 그 신호에 따라서 빚을 내서 이제 집을 이제 샀는데 이게 이제 부채를 과다하게 이제 수반하게 되면서 주택 시장에도 이제 부담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에도 부담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1,800만 가구 가운데 60%는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고 이 가운데 14%인 150만 가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109%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빚 갚기에도 수입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빚에 의존하던 부동산 부양책은 이제 약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지난해를 크게 웃돌던 주택 거래량은 9월부터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차갑게 식어버린 시장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즉 빚을 내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장은 아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내가 저번 달보다 좀 90% 가량 떨어졌다고. 그게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하죠. 이제 집값 떨어진다는데 누가 사냐고. 지금 오르는 게 전세가 없어서 다 샀거든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대출도 오른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사지. 불과 서너 달 전까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얘기하던 언론은 이제 거래 절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빚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올해의 분양 물량이 2년 뒤 대거 미분양으로 남겨지면서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경고입니다. 건설업 전체적으로 불어닥칠 수 있는 그 이제 구조조정이 일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건설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근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어떤 계층에서 손실을 유발하냐면 소득은 없는데 자산밖에 없는 6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 사회적 고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만 폭증한 게 아닙니다. 정부 부채도 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부 부채는 지난해보다 62조 원 늘어난 595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명목 GDP 성장률은 낮지만 정부 부채 증가율은 훨씬 빠릅니다. 부총리,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부채의 공화국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기를 살려서 도시수가 더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연 최경환 부총리 말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그 효과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늘어난 명목 GDP가 76조 원인데요. 정부 부채 늘어난 게 62조 원입니다. 이걸 빼고 계산해보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0.8%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전체를 놓고 봐도 정부 부채 증가분을 빼고 계산한 성장률은 연평균 0.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불리던 보수 진영의 경제학자들까지도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채를 가지고 지난 1년을 버텨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부채주도 그 성장론의 명분이 소위 나온 말이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펌프할 유수할 때 이제 물을 조금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더 큰 물을 이제 끌어내는 이제 그런 거인데 마중물 넣은 것조차도 못 건졌다는 거죠. 빚으로 버티고 있는 한국 경제 앞에 내년에는 커다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의 거품 붕괴 가능성, 중국과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 기업들의 이른바 구조조정에 따라오는 대량 실업과 내수 침체, 하나같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중국 변수, 미국 변수 이런 새로운 조건성에서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통해서 굉장히 낮은 균형, 한국 경제가 굉장히 낮은 균형으로 떨어질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감당해낼는지, 침체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뭐 2%대라고도 겨우 유지를 한다는데 그게 1%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이 더 조금 더 고통을 가중시킬 이럴 것 같네요. 빚으로 근근히 버텨온 박근혜 대통령 3년 차의 한국 경제. 내년의 한국 경제는 운이 나쁘면 위기, 운이 좋으면 침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엄청나게 쌓여가는 가계부채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수출 여권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마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끝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박 대통령은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로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장입니다. 가상현실 체험, 사물인터넷, 친환경 자동차 부스에 꼬마 손님들과 학부모들이 찾아와 북적입니다. 모두 대기업이 이미 내놓은 제품들입니다. 박람회 곳곳에는
창조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 이름이나 업종에 창조를 붙였지만 무엇이 기존과 다른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자사의 신규 홈쇼핑 채널을 창조경제로 소개했고 부산의 유명 어묵집도 창조경제의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던 대기업관에 비해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중소업체들의 전시장은 인적이 뜸합니다. 박람회 자체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 사장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왜 대기업관이 이렇게 활성화되는지 몰라. 이렇게 처음 출발하는 기업들한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메토리잖아. 맨 구석탱이 해가지고 저쪽에서 저기 봐요. 대기업관에서 딱 해서 일로 사람들이 올라가도 벌써 길이 막혔어요. 이렇게 창조경제 박람회장에서 중소업체들은 소외돼 있었지만 창업하는 분들 그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저희가 2000년에 있었던 벤처 붐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어 네.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정부 관계자는 박람회가 마치 창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홍보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곳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제조업 밀집 지역인 안산의 반월공단입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워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이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제조업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는 다른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컨테이너식 매점이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된 8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매점이 영업 중입니다.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어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점 주인들이 체감하는 반월공단의 경기는 어떨까? 매점 장사 잘 되세요? 어떠세요? 좀? 장사하는 게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지. 20년 넘게 반월공단에서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해온 조원만 씨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사람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좀 밀린 단계였단 말이래요. 그전 같으면. 근데 요즘도 곧 잠시 밀렸다 그냥 금방 풀리잖아요. 그 물류가 풀었다는 눈에 보이는 거지. 예. 현실적으로. 실제로 폐업한 컨테이너 매점도 눈에 띕니다. 반월공단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당수는 삼성, LG 등 대기업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 즉 인쇄 회로기판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들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반월공단의 하청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근데 휴대폰 지금 판매가 안 되면서 PCB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중에서도 FPCB는 거의 뭐 절반 이상 지금 매출이 감소했고요. 안산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일선 제조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곧 고용 불안을 뜻합니다. 3개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마다 거의 12명, 13명 이렇게 줄였거든요. 또 오늘도 한 명 잘려갖고 11명. 올한해 삼성 스마트폰의 기종별 판매 비중입니다. 고가의 주력 상품인 갤럭시 S,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은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저가 제품들입니다. 결국 삼성에게 중요한 시장은 중저가 제품들이 팔리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이지만 갈수록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말 황당할 정도로 빨리 삼성이 작년 말부터 미친 듯이 빠져서 지금은 점유율이 20% 넘었었는데 하고 5% 전후까지 밀린 상태거든요. 신흥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으로 전체 상장사 매출액의 11%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부품 발주량도 크게 줄면서 중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조선소. 작동을 멈춘 기계, 녹슬어가는 자재들. 4천여 명이 일했던 공장에는 이제 23명이 남아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문 앞에다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된 겁니다. 70년 역사의 조선사 신화 SB. 세계 조선 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주량이 줄면서 경영 위기가 왔고 2006년 이후 두 차례 주인이 바뀌었지만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소 노동자들로 북적였던 주변 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21세기 망해고 사모 망해고 네. 이제 신안 여기도 망했기 때문에 이제 네. 다 여기 주위에 가게들이 다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거제시 아주동.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들이 눈에 띕니다.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방은 없는데 많이 들어오니까 나가기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짓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조선업의 불황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수위의 조선사 모두 적자투성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한 형편이고 이제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2016년 이제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지금 한 개 프로젝트,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수주가 없는 형편이죠. 올량이. 위기의 시작은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대형 조선소들의 새로운 수익원이었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조선소들이 서로 저가 수주 경쟁을 하면서 제조 단가도 떨어졌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뭐 1년에 한 척 많아봐야 두 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었는데 갑자기 1년에 대여축직 처리를 해야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경영층들은 자기네 어떤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저가라도 수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었던 전자, 조선, 철강업종 등이 이처럼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했고 제조업 이익률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 무역 손익은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부터 55년간 흑자를 유지해오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할수록 국가의 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도 꾸준히 하락해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창조경제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 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산업으로 연결을 해서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과연 어떻게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를 쉽게 하고 또 뭐 우리가 이명박 정부시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혁신의 경쟁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말은 좋죠. 근데 창조경제를 한다면서도 하는 걸 보면 결국 재벌 의존적인 그런 이 경제정책의 틀에서 못 벗어날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구호만 외치다 별다른 성과 없이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의 제조업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훈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경제적인 실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최경영 기자가 시각이 다른 두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뭐 궁극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2년, 길게 봐서 3년 동안 한 일이라는 거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한때 그 문제가 됐던 그 뭐 우유주사라 그럽니까? 프로포필 주사 맞고
반짝 기분 좋은 다음에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침체를 지속하는.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우려들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 올해는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유가는 반토막까지 나는 충격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메르스 충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이제 급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는 유난히도 단기 부양책과 단기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성과를 거뒀다. 사실 금리가 1% 평균 오른다 그러면요. 가계부채가 1200조 니까 가계의 소비력이 12조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의 소비력이 12조가 줄어든다면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약 1500조로 쳤을 때 한 0.7% 내지 0.8%의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금의 특징은 뭐냐면 어차피 있는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신흥국 전반적으로 다 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흥국 중에서도 위험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서 더 빼야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딱 일관됩니다. 신흥시장에서 완전히 돈을 다 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흥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가계 저축의 가계 자산의 약 평균적으로 75%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대 이상의 가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가계 자산에서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중연령층 플러스 고연령층은 급격한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안 그래도 노인의 빈곤율이 지금 50%에 육박한다 그러는데 그 나머지 50%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으로 지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빈곤은 더 심해질 테고 그런 인구의 그 점점 커나가는 그 비중을 차지하는 고연령층이 빈곤화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기 침체는 더 심해질 테고 경기 침체 더 심해지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테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이제 17년부터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되면서 은퇴를 하고 급격하게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한 2020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사실 한 5년 정도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를 보면 2030년까지 증가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비 활성화 대책,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올해도 많이 했었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즉 가계 소득이 정체가 되고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노후 불안과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IMF 90년대 후반에 한 2~3% 됐던 게 지금 10여 년 만에 그 비중이 60에서 한 62% 수준으로 한 1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1500조로 친다면 가계가 150조를 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계가 가져가는 소득,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중이 줄어든 그런 경제 구조 하에서 어떻게 국내 경제가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결국 10%포인트 가게나 자영업자가 덜 가져간 것을 결국 대기업들이 가져가서 그 사람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곳간에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잘못된 그 분배 구조를 바꿔줘서 정당하게 노력하는 근로자, 정당하게 A라는 자영업자들이 제 몫을 가져갈 때 국내 어떤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지난해 정부가 가계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 상장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배당소득의 72%는 상위 1%에게 귀속됩니다. 실제 뉴스타파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연말 기준에 배당액을 준다고 해도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재벌 부자 4사람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만 3,500억 원이 넘고 정부의 세제 혜택 덕분에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율 13%포인트를 감면받게 되면 이들 네 사람은 모두 46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반면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일반 국민들의 소득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이고 부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가계비 1,200조 원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항상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여러분은 좀 살만하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것은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지난 3년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축소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해서 세계 경제의 한파에 대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거꾸로 갔습니다. 빚을 내서 경기를 부양하고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체질 개선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내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면 개인들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파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외에 또 다른 희망도 생길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뉴스타파 회원들이 뽑아주신 뉴스타파 10대 뉴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뵙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뉴스타파를 지켜주신 진실의 수호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